반갑습니다. 네,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카카오 게임즈인데요. 네. 67,528원이요. 40%요. 67,528원이요? 528원. 네. 6만이라는 거죠? 6만 7천. 예, 6만요. 네. 아, 그래요. 산지 오래됐어요. 되게 오래되셨는데 이거 네. 40%나 사셨어요? 이거 한 네, 번에 사신 거예요? 예. 저 추가 매수 좀 했어요. 아. 추가 매수 언제 하셨어요? 한 1년 전에. 아. 추가 매수를 하실 때 한번 전화를 주시죠. 카카오 게임즈는 이거 매수가까지 이제 회복에 대한 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를 회복의 가능성은 좀 높게 보진 않아요. 네. 이거 이 종목은 이제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예.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그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그건데, 근데 거기다가 비중을 미리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 종목을 또 매수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물량만 가지고 반등 줬을 때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오느냐, 이게 지금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네. 지금 게임주들이 요즘에 아직 바닥을 좀 잡아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눈으로 봐도 이 회사는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. 그렇죠? 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환이 된다고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놨지만 이 실적만을 믿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네.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게임주들이 코스닥 시장이 아직은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어서 게임주들은 보통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갈 때 그때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네.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은 좀 더 힘든 시기를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. 나중에요. 지금보다는 네. 올라왔을 때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고 나중에 제가 볼 때 24,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요. 이게 이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 네. 지켜보다가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말을 많이 드리네요. 보통 제가 결정할 때 내어드리는데 오늘은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아요. 카카오 게임즈도 반등 시에 24,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. 제가 그때 이 종목도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면 굉장히 또 많은 그 손실을 회복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조금만 이왕 많이 기다렸잖아요.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셨다가 네. 나중에 24,000원 오게 되면은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힘내시고요. 괜찮아요. 네. 지금 이제부터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올 길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.